플래터닝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터닝 레이어가 이용되는 지점은 어디냐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 플래터닝 해주죠.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길 때,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 2에서 나온 아웃풋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1의 입력값으로 던져줄 때, 그때 이 녀석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7 곱하기 7 곱하기 36이죠. 이렇게 지금 3차원 입체 형식이 됐는데, 이것을 일직선으로 쫙 깔아주는 것이 이 플래트닝 함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FC 레이어가 처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쉐이프를 가져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일단 뭐 레이어의 쉐이프가 현재 보면은 이미지 숫자 텐스인데, 요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뭐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얼핏 짐작만 하시면 됩니다. 다 완전히 이해하시려고는 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이 레이어 세이프에 들어있는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첫 번째가 이미지 숫자, 그리고 이미지의 높이와 폭과 그리고 채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래터닝 할 것이 7 곱하기 7 곱하기 36이죠. 그죠? 이미지 숫자는 뭐 몇 개 될지 뭐 알 수 없으니까 일단 none이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배치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피처 남 피처를 뽑아내는 거는 이 쉐이프에서 요 부분만 뽑아낸 겁니다. 요 부분만 뽑아낸 게 요거죠. 요걸 이제 곱해주서 곱해하면서 일직선으로 뽑아내는 게 요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피처 5 곱하기 5 곱하기 36개만큼의 피처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세트가 딱 나오죠. 하나의 벡터가 됩니다. 그죠? 쫙 하나로 일직선으로 쫙 늘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플래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조사도 써먹게 될 건데, 대충 이제 리세이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을 지금 네 개의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3 디멘션으로 바꿔준 거, 2 디멘션으로 바꿔준 겁니다. 첫 번째 거는 number of image고, 두 번째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곱한 하나의 값으로 던져 넣어 주는 거죠. 그게 레이어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리턴합니다. 레이어 플랫과 넘버 오브 피처즈를, 요것과 요것을 이제 같이 리턴하는 거죠.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이어 플랫은 이렇게 앞에 거는 뭐 개수는 알 수 없는 거고, 어쨌거나 1724의 네 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2 디멘션을 한 형태, 2 곱하기 2가 되는 거. 이 쉐이프 형식은 2차원 쉐이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피처의 숫자는 1724.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36 됩니다. 3차원을 1차원으로 바꿔준 겁니다.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그 새로운 레이어를 이제 구성하는 방식을 좀 볼 텐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요것이 동작하는 지점은 여기와 여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을 때 동작하는 그 지점이 거기인데, 그때 호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풋은 이전의 레이어, 다음에 number of input은 이전 레이어로부터의 인풋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전 레이어로 앞 다음 단계로 출력하는 거, 인풋과 아웃풋을 하고, 다음에 레루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뭐 하겠다 어쩌겠다 지금 true로 돼 있죠.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수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숫자는 다 제로로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웨이터는 새로운 웨이터를 할당하고, 그리고 바이어스도 새로운 바이어스를 할당하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우리가 굉장히 많죠. 여기만 하더라도 웨이트 숫자가 5 곱하기 5 곱하기 16만큼의 웨이트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5 곱하기 5 곱하기 36만큼의 웨이트가 필요하죠.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16개나 되니까 또 곱하기 16만큼의 웨이트, 굉장히 많은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웨이트의 숫자들을 이제 나중에 새로 넣게 됩니다. new weight 넣고, 지금 같은 경우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장들인데, 보면은 처음에는 number input, number output 해서 new weight가 구성되어서 weight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처음 이 단계에서는 number input이 하나고, 그리고 output이 16개고, 그리고 픽셀이 5 곱하기 5고, 그죠? 그러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16만큼의 웨이트가 고유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똑같은 공식인데 어떻게 되나요? 나가는 게 36개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6에다가 다시 또 16을 곱해주는 거. 5 곱하기 5 곱하기 36 곱하기 16만큼의 이 웨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웨이트 내용은 나중에 CS231N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웨이트를 구하고 바이어스 역시도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펑션에 호출되는 두 군데의 지점, 여기랑 여기 이 두 지점에서 이 웨이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거 여기 웨이트를 어떻게 결정하고 바이어스 레이스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기서 바이어스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거고.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를 실제로 구하는 건 이거죠. 여기서 레이어를 구합니다.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웨이트와 인풋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이거 한 지점 만들고, 또 옆에 한 칸 옮겨서 곱해가지고 이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줄줄줄줄 해서 계속 하나를 만들어내고, 오케이. 두 번째 게 또 다시 또 처음부터 반복해서 똑같이 줄줄줄 나가서 또 이걸 만들어내서 곱하기 해서 또 만들어내고, 오케이. 또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요 문장입니다. 다음에 레룰을 써가지고 레이어에다가 네거티브한 숫자는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를 리턴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파지티브한 숫자가 나타나겠죠. 여기도.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는 지금 빨간색은 네거티브고, 죄송합니다. 파란색은 네거티브고 빨간색은 파지티브 웨이트가 지금 할당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왜 이런 그림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네거티브 하고 파지티브한 숫자를 곱하다 보면은 네거티브 숫자도 나오겠죠.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네거티브는 없습니다. 다 날려버렸죠. 레이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씨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그래도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게 사실 좀 지금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 한편으로 상당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제껴놓으십시오.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고, 그리고 가능한 질문을 이렇게 강의실 게시판에 질문을 가능한 많이 해서 가능한 이해는 많이 하려고 하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니까 지금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난이도한 내용이고 대학원 수준의 내용인데 이걸 바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